매일경제 나토 2024년도 7월 6일자 기사네요. 나토 대항 새 다자질서 구축 열흘이는 중러라는 기사입니다. 푸틴 시진핑 SCO 정상회의서 미 중심 질서 균열 찰떡공조 푸틴 유라시아 신연대 총력이라는 기사인데요. 북대서양 기구 나토 창설 75주년 맞은 올해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다자질서 체제 구축이라는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촘밀착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신 유라시아 안보체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 확산에 열을 놓이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의기투합한 중러 정상. 이제 세계가 동맹체제로 가니까 다 똘똘 무너질 수밖에 없죠.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3일에서 4일 카자흐스탄을 찾아 시진핑 주석, SCO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하며 새 유라시아 안보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SCO는 지난 1996년 4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기스탄 5개국이 다스려오는 다자 간 안보 협력 체제로 2017년 인도, 파키스탄, 2023년도 이란 등이 가입하면서 급격히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럽 중심 오래된 유로 대서양 모델을 대체하는 신유라시아 안보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러시아 외무부 연설에서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에게 새 체제가 개방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확인시키면서 미국이 이끄는 글로벌 안보 체제를 걷어내려는 푸틴의 야심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외연 확장 웃음지면서 러와 적당한 거리두기 전략. 그래도 중국은 이제 지금 서방 체제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푸틴하고 그냥 손만 잡을 수는 없죠. 푸틴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진핑 주석 역시 올해 SCO 무대를 새 다자질서 필요성을 알리는 화성기로 적절히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엎어놓는 뒷심으로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중국은 서방 세계에서도 적당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적당하게 자기 뒷심으로만 배경으로 이용할 수 있죠. 중국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가 초청된 데 대해서 나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검은 손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아시아로 세계 확장하는 나토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뒤이어 올해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가 추종하는 새 유라시아 다자질서 체제 구축에 호응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와 함께 자국이 주도하는 SCO 체제의 확산 및 1대1로 사회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 두기로 러시아의 새 다자 체제 구축을 관망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신유라시아 안보 체제가 자칫 불량한 모임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질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당시 북러 간 초밀착 관계 형성에 불편한 시기를 드러낸 바 있다. 같이 싸잡아서 이제 자기들도. 푸틴 대통령은 당시 북한 방문을 계기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러 양국이 서방 세계의 통제를 받지 않는 평등한 안보 체계를 유라시아에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인 북한을 상대로 새 유라시아 안보 체제에 참여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자국 침략 시 상호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새 조약에 합의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동원된다는 소리죠.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간 새 조약을 유사 핵동맹이라고 평가하며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간 초밀착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이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증가가 결코 달갑지 않은 뉴스다. 새로운 다자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러시아를 적당히 견제해야 하는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토가 지난해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된 데 강한 반감의 표출을 했죠. 우리 한국 만약에 저기 한반도에 그 주한미군이 철수해 버린다면은 우리 한국은 끈떨어진 가시죠. 끈떨어진 연이죠. 연이죠. 이런 데서 한국은 세계 5대, 6대의 군사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토에 가입이 돼도 우리 한국은 좋죠. 나토 입장에서도 총알 많고 언제나 전쟁을 준비했던 한국이 나토에 가입한다면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든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과의 손을 잡든지 해서 생존을 해야 돼요. 아, 주변에 중러, 북이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철수를 해버린다면 한국은 핵 개발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가입해야 돼요, 동맹에. 그러면은 이들과 같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과 또 우리 한국, 일본이 같이 그 이쪽으로 가입해서 서로의 전쟁 이런 거 발발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맹을 맺고 경제 활동을 한다면 좋을 거죠. 그럼 미국이 떠나버린다면. 그런데 이제 나토라든지 미국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의 핵을 지원하고 했다면 이 지역에 한국이 갖고 있는 방위 군사력 무기라든지 또 핵이 갖게 되면은 이 지역에 한중북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게 굉장히 미국의 우위를 주는 거죠. 한국한테 핵이 만약에 있다면은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시아 쪽에 미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취소하면 점령지에서 물러나고 휴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푸틴이. 그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등에 업는다면 러시아가 난처해진다는 뜻이죠. 동북아시아의 북러 중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한일만이 민주자유국가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곳에 손을 뗀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생존 전략으로 중러 북한과의 화친이나 나토와의 연대를 또 필요할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토라든지 미국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 공산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가 우리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자유평화를 지키든지 자립국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동북아시아 어떤 동맹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은 나토라든지 미국이 관여하는 어떤 동맹에 들어가서 함께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시아의 그 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국력과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고 한모도 건축해야 합니다. 한국모함도 건축해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다 한국모함 갖고 있죠. 그리고 핵개발 준비를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일경제 2024년도 7월 6일자 기사. 나토 대항 새 다자질서 구축 열을 올리는 중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